담요가 필요해. 차선 두 개 모두 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 다 우회전 차선이에요. 자기 차선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우린 여기서 우회전해 볼게요. 여기서요? 네. 그러면 한 칸 더 띄어서 가야 되겠죠. 네. 왼쪽에 차 나오는 거 보고 좀 더 나가 보세요. 시약보하기 위해서 좀 더 나가 보세요. 좋습니다. 지금 들어가 볼게요. 어디로 들어가? 좋습니다. 원래는 저쪽 2차선인데 여기까지 한 번에 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언니. 쭉 지금 차선으로 직진하셔서 서대전 내거리를 끼고 우회전하여서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가볼게요. 저기서 나오는 차가 우선이 아니라 저희가 우선입니다. 우선이죠? 그러면 클락션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저기 또 택시가 머리 드밀고 있죠. 우리보다 아마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두 대나 드밀고 있네요. 예, 한 대는 가로막고 우리가 택시 뒤에 붙어서 직진. 예, 황색 복선의 인도선 어떤 의미일까요? 두 줄입니다. 우회전이란 뜻이 아니라 혜원님, 예, 절대 주정차 금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린 우회전하기로 했죠. 끝까지 가보세요. 예, 황색 인도선을 밟지 않고 우회전할 건데 지금 좌회전 신호 들어왔어요. 저쪽 차선이. 그러면 직진하는 차 없겠죠? 없어요. 바로 가보세요. 차, 아니 자전거. 어이, 좋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양보와 배려가 넘치나요? 몸에 배겨 있나요? 지금 초보니까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예, 좋습니다. 아우, 너무 좋아요, 언니. 가속 페달 밟으면서 직진. 지금 차선으로 가면 또 불법 주정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하나만 건너뛰어 볼게요. 예, 덤프트럭이 있으면 아하, 앞이 잘 안 보일 수 있겠죠. 교차로 직전은 실선이라서 차선 변경 금지 구간. 네. 마지막 4차선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차선 타기가 어렵죠. 네. 네, 흰색 점선에서 우리 4차선으로 갈아타서 덤프트럭을 추월해 보도록. 4차선이요? 예. 중앙선으로부터 1, 2, 3, 4차선 차 오는지 봐주시고 덤프트럭도 같은 방향으로 가나 봐요. 와, 텔레파시? 인연인가 봐요, 언니. 중대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신호등 들어와 있으니까 네. 누굴 주의해야 되냐? 유턴하는 친구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어디로 가나요? 와, 예, 4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3차선. 왜냐? 충남대학교 병원 맞은편 보세요. 택시들이 마지막 차선 또 물고 있죠. 손님 태울 거라고. 네, 차 막혔어요. 우리는 지금 차선으로 직진. 앞에 차는 대단히 서행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연수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천천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님 너무 바짝 붙여서 가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차선 하나 갈아타 볼게요. 오른쪽 깜빡이 넣고 거울 보시고요. 좋습니다. 차선 변경. 앞으로 차선 변경하실 때 여기로 가요? 아닙니다. 직진. 브레이크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 나중에 끼어들기 못합니다. 속력 줄이면. 우린 끼어들기까지 배워볼 거예요. 어디로 가면... 여기서 이제 우측 깜빡이 놓고 비행키로 갑니다. 우회전 연습하는 중이라고 했죠? 네. 예, 좋습니다. 차선 또 하나 더 마지막 차선 붙어주시고 외우세요. 네. 직진 신호 시 우측 보행자 신호, 건너는 보행기 없으면 지나가도 신호 위반 아니다. 네. 마지막 차선 붙으시고요. 아까 우리 여기서 좌회전할 때 모친님 한 분이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힐 뻔했죠? 네. 애기 태우러 갔어요. 황색 복선. 네, 이 코너링의 유치원 위험한 구간입니다. 직진하실게요. BMK에서 우리는 또다시 우회전할게요. 선을 밟고 있네요. 근데 차선 이탈 경보음이 왜 안 울리지? 설정을. 정지선 위반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과태료 6만원. 이러다가... 직진. 예, 깜빡이만 오른쪽 켜놔 주시고요. 예, 우린 점선에서 차선 변경할게요. 조금 더 가세요. 가속 페달 밟으면서 이제 거울 보시고 없다 들어가세요. 앞에 또 벤츠가 은행 가려고 백라이트 들어와 있어요. 예, 조심하라고. 백라이트 후진 기어 넣었죠. 예, 이 차도 새 차장 들어갔나봐요. 좋습니다. 앞에 보행자 신호 요거 위반하면 신호 위반 끝나고 우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차선부터 들어가면 되겠지. 버스 보시고. 버스 마지막 차선으로 이제 붙어 들어와요. 보시고. 가속 페달 밟으시고요. 더 밟으세요. 버스가 들어옵니다. 우리 뒤에 차 되게 쪼우죠. 초보자 스티커가 있든 없든 쪼울 거예요. 직진해서. 추월합니다, 형님. 스타릭스. 택시 들어가신다. 끼워줄 겁니까? 네. 예. 왜냐? 왜요? 저도 나중에 사람들이 끼워줬으면 좋겠어요. 절대 안 끼워줍니다, 형님. 운전 실력 키워가지고 형님이 보세요. 차들이 안 끼워주죠. 난 끼워줄게요. 들어가요? 아주 좋습니다. 차가 크니까. 예. 앞차 따라 오른쪽 깜빡이 놓고 버스가 붙어요, 형님. 예, 가속 페달 밟으세요. 좋습니다. 나의 생명. 직진. 앞에 SUV 따라갈게요. 네. 밟으면서 올라가세요. 좋습니다. 거울 보시고 혹시나 오토바이 지나가는 거 잘 보시고요.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회전. 아까 우리 다이소 네. 예, 거기서 유턴 연습할 거예요. 네, 저기 좌회전 신호. 예, 우리는 가면 되겠죠? 아주 좋아요. 깜빡이 넣어주시고 차선 변경 거울 보시고요. 왼쪽. 예, 하나 더 변경해 주세요. 지금요? 예. 지금 할 수 있을 때. 우리 나중에 유턴할 거기 때문에. 죄송해요. 나중에 박스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사의 외모가 못생겼다거나 목소리가 좋지 않다고 브레이크 꼭꼭 밟으시면 다 예, 표가 납니다, 형님. 예, 이렇게 정체되는 구간에서는 구태여 가속 페달을 많이 밟을 필요 없겠죠. 신호 위반 과속 적당히 브레이크 안 밟을 정도로만 밟아주시면 좋은데 또다시 앞에 신호가 열렸는데 차들이 빨리빨리 출발 안 하네요. 네, 여기서 깜빡이 넣어주시고 1차선 붙어봅니다. 혹시 유턴 연습하는 거 할 줄 아시나요? 이거 빨리 돌리기? 좋습니다. 네, 여기서 핸들 미리 감아주기. 좋습니다. 유턴 표지판 밑에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보행 및 좌회전 시 유턴. 그렇죠. 그러면 좌회전 신호 들어오거나 보행자들이 건널 때 우리는 유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유턴 가속 페달 꾹 밟고 갑니다. 더 가셔요. 핸들 손 떼셔야 되겠죠? 잠시 후 60km 좋습니다. 가속 페달 밟으시고 직진. 왼쪽 깜빡이 넣고 거울 하나 보시고요. 차선 변경. 제가 한번 유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선물을 좀 해주셨나요? 무슨 선물이에요? 차 샀다고 뭐 예를 들면 방향제 아니면 뭐 거치대 뭐 이런 것들. 영상을 통해서 얘기했었나요? 예, 한번 해보세요. 담요가 필요해. 알겠습니다. 네. 예, 극세사 담요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캐시미어 재로 만든 소재 담요가 필요하시나요? 예, 그거는 알아서 남자친구분께서 센스를 보겠어요. 남자친구분. 이번에도 똑같이 신호는 보행 및 직좌시 때 핸들만 미리 감아 놔주시고요. 네, 제가 한번 핸들을 언제 잡고 떼는지만 봐주시고 회원님이 오른발은 가속 페달을 15에서 20 정도 밟아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직자식 지금요. 네, 가속 페달 밟으시고 핸들 제가 한번 떼볼게요. 손 떼보세요. 밟으세요. 계속 가속 페달 밟으세요. 핸들 손 떼세요, 회원님. 쭉 밟으세요. 신호 위반 과속. 밟아야 가속 페달이 밟아야 핸들이 풀려요, 회원님. 저기 다이소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더 해볼 건데 천천히 가셔가지고 좌회전 신호 끝나고 보행자 신호 때 할게요, 언니. 보행자들 서 계시죠? 네. 네, 저분들 건널 때 할게요. 깜빡이 넣어주셨고 핸들은 미리 감아 놔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갑니다. 가속 페달 쭉 밟으세요. 15까지 한번 밟아보세요. 쭉 더 밟습니다. 약 200m 앞
핸들 손 떼보세요. 밟으세요.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 아까보다 페달을 조금만 더 힘있게 밟아보세요, 형님. 네. 아까보다 가속 페달을 조금 더 힘있게. 형님. 네, 놀래키시면 안 됩니다. 형님의 손끝에는 지금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어떻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셨나요? 가속 페달 밟아야 되는 거 생각하고. 아, 신호를 보고 가셔야 되겠죠. 앞차 가면 사고 난다 그랬죠, 형님. 앞차만 따라가다가 직진하는 차들 때문에 이 차는 마지막 차선으로 들어가죠. 예, 우회전할 때 저렇게 해줘야 돼요. 혹시 꼬리물기 하는 차 없다 가보세요. 가속 페달 밟으면서 조금 더 밟아보세요. 쭉 이속력 그대로 밟으시고 약 300m 앞 풀리죠? 60km 네, 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달려 들어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형님? 그러면 시속을 브레이크를 밟아서 15까지 20까지 낮춘 다음에 핸들만 감고 이 회원님의 몸이 2차선과 맞아볼 때 가속 페달 밟으면서 감고 있던 핸들에서 손 떼면 되겠죠? 네. 예. 해볼까요? 다음번에 할까요? 네. 예, 좋습니다. 멈췄다 갈게요. 예, 보이는 신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가속 페달 쭉 밟으면서 더 밟으세요. 손만 떼세요, 형님. 약 200m 앞. 잘 안 됩니다.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 괜찮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전배도 고참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핸들을 제가 한다고 이 한쪽을 빼놨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다고. 제가 이거 잡으면 회원님들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손잡이 잡으면. 예, 유턴 해서 가볼게요, 회원님. 이제 여기가 마지막 유턴이에요. 우리 월드 간다고 그랬죠? 네. 월드 한번 검색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통합 검색. 오월드 쳐보세요, 형님. 위에 있네요. 일반 도로를 통과하는 경로입니다. 우린 유턴해서 갈게요. 지금 갈게요. 쭉 밟아보세요. 핸들 풀리죠? 네. 네, 핸들의 복원력을 이용해서 이제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도 회원님이 더 이상 핸들 감고 나서 푸실 필요 없다는 거 직진할게요.